입사일을 이용해서 오늘까지의 근속년 개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G4에 커서 놓고요. 이꼴 입력합니다. 근속이나 재직 관련된 함수는 dated if 함수입니다. 이곳에 입사일 F4 구분하고 오늘까지니까 today 함수 불러옵니다. 가로 닫고 구분하고 근속 연이니까요. 이어에 Y. Y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그 다음 괄호 닫고,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근속년이 나왔습니다. 근속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수식에 개월, M, months 입력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수식으로 입력합니다. F4 구분하고, today 함수. 괄호 닫고 구분하고 이 자리에 M을 입력하면 됩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근속 1, day를 입력합니다. D 바꿔줍니다. 수식은 같습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 D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데이티드 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근속년, 개월, 근속일을 계산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 계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즈 360 함수를 이용해서 근무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근일과 퇴사일 사이에 근무일을 단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무일 days 360 시작일부터 종료일 사이의 근무일 수를 단순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days 360 함수를 불러옵니다. 스타트니까요. 출근일 클릭하고 엔드니까 퇴사일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그 사이 날짜가 단순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근무일 곱하기 1급 엔터 치면 총 지급액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즈 360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31일이 근무일인데 하루가 빠졌죠. 왜 그러냐면 데이즈 360은 36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에서 하루를 더 더해줍니다. 수식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루치를 더 추가합니다. 1급을 추가하고 엔터 치면 총 지급액에서 하루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나머지는 치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하면 되겠고요. 하루치를 더 플러스해서 수정을 해주는 금액이 총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총 지급액은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산출하면 되고요. 데이즈 360 함수를 이용해서 근무 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말을 뺀 평일만 근무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주말을 빼고 휴일도 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말을 뺀 경우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스타트니까 출근일, 두 번째는 엔드니까 퇴사일,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근무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말을 뺀 평일만 근무일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근무일 곱하기 1급을 하면 총 지급액이 되겠죠. 이 함수에서는 먼저 데이즈 360처럼 따로 플러스 1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 산출해서 거기서 주말을 뺀 것이니까 특별히 플러스 1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휴일을 뺀 경우입니다. 주말에 휴일을 같이 빼는 경우죠. 그럼 창립 기념일을 보기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했던 근무일을 지우고 총 지급액도 지우고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옵니다.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홀리데이, 이게 휴일입니다. 창립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조한 것이니까 절대참조 F4키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확인. 그럼 주말과 휴일을 뺀 근무일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다가 근무일 곱하기 1급 하면 총 지급액이 되겠죠.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계산하면 산출이 됩니다. 총 지급액도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함수, 주말과 휴일을 같이 빼고 순수하게 평일만 근무한 날만 계산한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을 뺀 평일 근무에 개인 결근 일까지 빼서 순수한 근무일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주말과 결근 일수를 뺀 근무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에다가 근무일 옆에 결근 일수를 삽입합니다. 결근 일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가운데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그런 다음 근무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함수를 불러온 다음 마찬가지로 출근일, 퇴사일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근무일이 나왔고요. 근무일에서 결근 일수를 뺍니다. 그 다음에 일수를 곱하면 총 지급액이 되겠죠. 총 지급액에서 수식을 입력합니다. 수식 equal 근무일 마이너스 결근일수.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묶어줍니다. 가로로 묶습니다. 가로로 묶고 곱하기 1급.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총 지급액이 나옵니다. 이 방식으로 근무일 산출하고 총 지급액도 나머지 산출합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럼 총 지급액은 수식에 있는 자동 합계의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데이즈 360 함수와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의 사용법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